폴더블 폰의 선도주자 삼성이 은근한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이 화웨이가 오늘 폴더블 폰을 출시해 완판까지 1분이 걸리면서 온라인 판매에서 매진까지 단 2초가 걸린 갤럭시 폴드에 밀린 건데요. 이 화웨이 등 후발주자들이 삼성과의 정면 승부에 들어갔습니다. 오현주 기자입니다. The Huawei Mate X. We bring you the future of design, the future of technology. Open that. 차입이 미뤄지던 화웨이의 첫 폴더블 폰이 9달 만에 시장에 나왔습니다. 오늘 중국 내 첫 온라인 판매 물량은 1분 만에 동났습니다. 우리 돈 28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인데다 영하 5도 이하에서는 구부리지 말라는 경고 때문에 여름 폰이라는 조롱을 받았지만 안방에서 체면 치레를 한 겁니다. 앞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는 첫 중국 판매가 2초 만에 끝나는 등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삼성에게는 중국에서 0%대 점유율 추락의 수모를 만회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전자랑 화웨이 위주로 폴더블 시장이 개화를 하게 될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참전 시점을 2022년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사이. 여기에 과거의 영광 재현을 노리는 모토로라까지 폴더블 폰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. 삼성전자가 위아래로 접히는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하자 이보다 한 발 앞서 같은 형태 제품을 공개한 겁니다. 일반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에 이른 상황. 3년 뒤 2,740만 대 규모로 추정되는 폴더블 폰 시장에 기업들이 명운을 걸었습니다. TV조선 오현주입니다.